계시면 전국이에.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이 쿠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맛이 정말 많잖아요. 별별 맛에 그런 아이스크림들이 많은데 저는 원픽은 사실 초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은 정말 다양한 맛이 있는데 사실 먹는 방법은 똑같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신기한 게 그런 상식을 깬 아이스크림을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좋아. 자, 이 콘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걸 먹을 때는 사실 쪽을 싹 떼가지고 촥 먹으면서 이제 먹다 보면은 이제 비스킷 먹고 이제 마지막에 초콜릿 먹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뒤집어서 요 밑에부터 까서 초코 과자부터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까서 먹는데 요즘에는 보이세요? 오! 아, 이렇게? 아, 그러면 초코부터 먹을 수가 있겠구나.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 초코가 진짜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사실 이거 너무 달아가지고 밑에 아이스크림 맛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먹고 또 한 줄 까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또 아이스크림 먹고 또 한 줄 또 까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먹는 거야? 너네 왜 그러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은 아이스크림은 밑에 받침 이렇게 받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이스크림 먹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해질 수가 있네요. 와, 생각해보면 이거 누가 거꾸로 먹을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오늘의 호기심 아이스크림에 감춰진 비밀. 자, 첫 번째 실험은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잠깐만, 이거 실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이스크림 녹으면 못 먹는 거잖아요. 다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통 안에 든 아이스크림은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아니, 이 통 안에 든 아이스크림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럿이서 먹거나 여럿이서 한 번에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먹다가 남으면은 이제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또 보관을 하고. 그리고 다시 먹으면 어때요? 맛있던데? 저희가 사이렌즈 들킬 수 있게 준비를 해뒀어요. 아, 요거 두 개요? 일단은 하나는 녹였다가 다시 얼린 거고 하나는 새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한번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 오, 잠깐만! 벌써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새 거는 잘 안 열려. 짜라라라. 오! 그래! 이렇게 차이가 좀 있긴 있다고! 근데 맛의 차이는 거의 없을걸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새 아이스크림. 자, 역시나 좀 꾸덕하니.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꾸덕꾸덕하니. 응? 우유 맛에 너무나 맛있는 맛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녹였다가 얼린 아이스크림은 무슨 맛일지. 와, 이거 퍼지는 소리부터가 다르다. 뭐 지금 모래 푸고 있는 거예요? 살얼음 같은 걸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슬러시? 이야, 모양 자체가 다른데?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삭거려요. 맛 자체는 그렇게까지 또 큰 변화는 없는데 이 식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바닐라 아이스. 얘는 아이스크림. 소리 들리시나? 아삭아삭거려요.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성분표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기입니다. 자, 이 공기는 이제 여러 재료들이 배합하는데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기가 많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은 이제 샤베트 같은 거, 얼음 제형인 거고 이제 공기가 적게 들어가면 이제 크림 제형인 겁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얼리게 되면 그 공기층이 이제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공기층이 무너지면서 이제 식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래서 요 친구는 이제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층이 무너지면서 이제 크림이 갖고 있는 그런 꾸덕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푸는 것부터 달라. 전혀 다른 맛이 나네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거 아이스크림을 온전히 그 맛 그대로 먹으려면 사실 개봉을 하고 그 순간에 다 먹어야 사실 그 맛이 가장 유지가 잘 되겠네요. 자, 아무튼 빠르게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번 실험은 먼저 사망하는 아이스크림은? 자, 아이스크림이 사망을 한다. 또 녹는 거죠. 진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부모님께 이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야, 정국아!
너 흘리지 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 맞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사실 여름철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여름철에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딱 사가지고 까자마자 이미 녹아있어. 자, 그래서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가장 안 녹이면서 먹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과일 아이스크림. 이 친구는 이제 샤베트형의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샤베트형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림형. 다 드셔보셨죠? 그 크림형 아이스크림. 자, 요거는 바로 슬러시형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 입속에 들어갔던 콘형 아이스크림.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계 조금 금수죠. 아이스크림계 약간 고급, 굉장히 비싼 아이스크림이죠. 요거는 이제 구슬형, 구슬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친구들 중에 가장 안 녹는 친구는 누군지, 가장 먼저 녹는 친구는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하나를 그냥 통째로 녹이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 천국이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조금씩 잘라가지고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동안 지금 30초가 흘렀는데, 자, 상태를 보니, 자, 아직 요 친구는 멀쩡하고요. 요 친구도 아직은 조금씩 녹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멀쩡합니다. 얘는 지금 미동이 없는데? 콘 아이스크림도 지금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오, 잠깐만요! 지금 구슬형이 벌써 녹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뭉쳐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녀석들이 지금 구슬 아이스크림이 제일 먼저 녹는가 본데? 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할 줄 경과! 아까 크게 썰라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자, 5분 경과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상태를 볼까요? 자, 아까 미동 없던 이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끝에가. 어허, 이 친구는 지금 많이 녹었습니다. 옆에가 상당히 녹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와, 얘는 미동이 없어. 얘 무조건 1등 같은데요? 콘 아이스크림도 이제 밑에 부분이 조금씩 녹고 시작했고, 위에 부분도 지금 촉촉하니, 아, 얘는 이제 곧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녹았죠? 물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조금 더 기다려줘 보도록 하죠.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슬픈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먼저 떠났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녹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요 슬러시형은 그래도 지금 얼음이 많이 남아져 있는 느낌이고, 콘 아이스크림도 거의 지금 눈 감기 직전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아직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마지막, 이게 맨 마지막에 펐던 구슬 아이스크림은 그래도 서로 뭉쳐가지고 힘을 합해서 아직도 하지만 요 메론 맛 나는 아이스크림 먼저 가고야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녹은 아이스크림은 요 메론 맛 나는 아이스크림, 크림형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버틴 건 제가 느끼기로는, 자, 요 슬러시형 아이스크림이 가장 오래 살아남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한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번 실험은 간단하지만 조금 여러분들 혹시나 조금 비위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재료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요겁니다. 정말 이 호기심 천국이에서 저보다도 더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 콜라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필요합니다. 요 친구면은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이스크림을 한 입을 먹고 그 다음에 콜라를 마셔주면 된다고 하는데, 자,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떠가지고, 자, 콜라를 따주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콜라를. 나 짜증나고 있는데 뭐야 이거? 왜 내 입에서 뿜어져?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 다음에 콜라를 딱 마셨더니 바로 참을 수 없이 그냥 입에서 부르륵 하더니 그냥 파바바바박 폭포수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내가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 장난하나? 잠깐만요, 나와보세요. 잠깐만, 아, 또 도발하네? 바로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더니. 자, 콜라 새로 줄. 내가 거짓말 안 치고 5초 참음 내가 인정해줄게. 5초요? 5초 동안 그 대신 한 방울도 나오면 안 돼요. 한 방울은 봐줄게요. 참아보세요. 5초 내가 제대로 셀게요. 알겠습니다. 네, 충분해.
아, 더 들어가야지. 에이. 더 들어가야 돼요? 네. 배부르게 들어가야 돼, 배부르게. 뭐 하세요, 진짜. 아, 답답이. 자, 이거 넣어요. 아니, 너무 많아. 넣어요, 넣어요. 아, 이거 입에 안 들어갈 거야. 아, 들어가요. 자, 갑니다. 자, 집어넣고. 그렇지, 들어가잖아. 그렇지. 자, 콜라. 자, 준비. 시작. 1, 2, 3, 4. 아우. 들어가세요. 의자 갖고 들어가세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자, 진짜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입에서 진짜 콜라가 딱 들어가자마자 거품이 보글보글보글 생기더니 참을 수 없이 꽉꽉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물풍선이 커지다 커지다 못해 빵 터지는 것처럼 제 입에서도 푹 하고 막 뿜어져 나갔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아주 흉측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걸까요? 이유는 바로 이 콜라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공기와 접촉해서 만든 이 아이스크림이 이제 콜라와 만나게 되면서 아이스크림의 공기와 콜라의 기체 분자가 합쳐지면서 순간적으로 콜라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그냥 배출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절대 콜라와 아이스크림을 같이 드시면 따로 드세요, 따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직접 파헤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었던 아이스크림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만나봤는데, 아이스크림 맛의 비밀은 공기에 있었네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이런 음식에도 들어간다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호기심 천국에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호기심을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